안녕하세요. 바이설과 노라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함께 만들어 보았던 항아리 디자인에서 조각해 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부초선을 식재해 볼까 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부초선 산에 가면 바위 틈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 가끔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항아리에 부초선을 한번 식재해 볼까 하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항아리에 부초선을 심었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초선은 바위 틈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돌을 준비했습니다. 화산석과 개석을 준비했는데요. 층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깔만 깔아주시고요. 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석을 조금 올리고요. 항아리가 큰 단계로 12cm 정도 되는 포트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뒤쪽으로 살짝 밀어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난석을 채워줄 겁니다. 아무래도 난석을 넣으면 더 가볍더라고요. 물 빠짐도 좋게 많이 부어줄 겁니다. 난석을 뒤쪽으로 많이 부어주고 마사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를 깔고요. 앞쪽에는 부초선을 식재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남겼습니다. 뒤쪽은 불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포트를 놓고 난석을 채우고 마사를 채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 멋스럽게 일단 저는 여기서는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흙으로 마감을 하면 이 가장자리를 흙이 눌러줄 거니까 굳이 본드로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예쁘게 배치를 하고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돌을 넣을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흙으로 이번에는 세척마사 4, 산마사 5, 밭흙 이랬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숲 위에는 수분을 좋아한다 그래서 밭흙을 조금 넣습니다. 밭흙이를 더 넣어서 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양살충제를 조금 넣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여름부터 준비했던 거거든요. 여름에 제가 이거 인터넷 그 쿠팡에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계속 그 삽목판에 키우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들은 뿌리 쪽이 이렇게 그 작은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요. 그리고 그 실타래에서 이렇게 또 아가야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올해 처음 키워보는 거라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키워보면서 유심히 관찰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지금 며칠 전에 비가 와서 흙이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초소원이라 개의치 않고 지금 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잘 말린 흙으로 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아리와 부추소는 어떤 조합이 될까 되게 궁금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항아리에다가 부추소는 식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아리에 부추소는 식재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예상대로 멋진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겠어요. 잠시만 드러내고 속이 좀 채운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는 마사로 해서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돌본들을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이음새들이 좀 보기 싫어요. 이 부위를 저는 이끼를 붙여줄 겁니다. 이끼에 여기 항아리 부위에 살짝 본드를 부어서 거기에 이렇게 이끼를 붙여주면 이끼가 잘 붙습니다. 이끼도 손상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끼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이 이끼가 또 이 돌을 타고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활착이 되기도 합니다.
정도. 떨어지지 않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본드를 붙여준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또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익기 작업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제 나름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